최 씨는 무엇보다 안전 관련 문제가 가장 크다고 주장합니다. 주행 중 전방에 나타나는 물체를 감지해 사고를 방지해주는 자동 긴급제동 장치는 장애물이 없는 환경에서도 수시로 경고음을 울립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도 또 떨어오네. 진짜 아무것도 없었는데. 창문이 자동으로 올라가다 중간에 장애물이 생기면 다시 내려간다는 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엔 힘을 좀 줘서 창문을 강제로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을 주고 있는데요. 주행 중 차량 내부에서 알 수 없는 소음도 계속 들려옵니다. 뭐 자세한 사항은 뭐 문이 달라고 했는데 전화를 해도 연결이 안 되고. 이 밖에도 최 씨가 차를 넘겨받기 전 자동차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차대번호가 두 번이나 임의로 변경됐고 법률상 반드시 제공하게 돼 있는 차량 취급설명서도 최 씨가 문제를 제기한 후에야 뒤늦게 전달받았습니다. 최 씨는 자동차 총판업체에 환불을 요구했지만 국내 총판업체에서는 수리비와 위로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제시하며 환불은 거부했습니다. 무엇보다 최 씨가 제기한 문제들은 현행법상 자동차 환불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총판업체 측의 주장입니다. 최 씨는 현재 총판업체와 딜러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최 씨와 비슷한 사례는 또 있습니다. 최 씨와는 다른 수입업체를 통해 중국산 전기차를 구매한 소비자 B 씨는 급속 충전이 되지 않거나 시동이 걸리지 않는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중국차가 뭐라 해야 될까 인지도가 낮긴 하지만 배터리 쪽은 중국이 좋으니까 좀 그걸 믿고 속이라 완속이라 된다고 해서 했는데 급속 충전이 안 되더라고요. 차가 급속이 안 돼가지고 제가 차를 고속도로에서 차를 바꿔 타가지고 간 적도 있기도 하고 막 겨우 되니까 날씨가 추워지니까 이제 시동도 안 걸리는 상황이 발생돼서 아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고 있어가지고 차에 대해서 그럼 이렇게 차만 문제가 있는 거면 하자가 있는 거면 그걸로 교환이 달라 하니까 그건 힘들 것 같다 이거더라고요. 중국의 전기차 생산과 수출이 급증하면서 이처럼 국내 소비자들도 손쉽게 중국산 전기차를 구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품질 관리와 사후 서비스가 미비하다면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UBS의 리포트를 반박하는 영상입니다. 뭐 하루에도 몇 편씩 올라가니까 참고해서 들으시고 여러분 조금 전에 보셨던 연합뉴스의 중국 전기차 들으셨죠? 이미 경험하시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지난번 영상에서도 풀로 올려드렸고 틈나는 대로 계속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사람의 목숨과 연결된 자동차는 절대 중국 거 사시면 안 됩니다. 영상 보시면서 어떤 느낌 받으셨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만들지? 아니 어떻게 저렇게 AS가 엉망이지? 원래 그래요 쟤네들이. 예, 원래 쟤네들이 그래요. 뻔뻔하게 이럴 데 없고 양심 저버리고 겉만 뺀지르하게. 그럼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 약간 중국 쪽 편 드는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싸니까 그렇죠. 아니요. 테슬라가 반값 테슬라를 당장 만들 수 있겠죠.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저렇게 안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사진 보고 계시는 게 아이폰이거든요. 이게 모델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아이폰 시리즈가 쭉 있는데 아시는 분이 아실 거예요. 이게 아이폰 SE예요. 한때 저희 회사를 정말 먹여 살렸던 이 아이폰 SE인데 이거 아이폰 5처럼 이게 요즘처럼 큰 아이폰이 아니라 조금 긴 아이폰 4보다는 조금 길죠. 한 손에 잡히는. 근데 이제 아이폰 5나 5S 같은 경우는 작은 전화기를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좋았지만 문제는 뭐였냐면은 이제 옛날 구형폰이다 보니까는 속도가 안 났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폰 SE 같은 경우는 겉 모양은 아이폰 5고요. 안에 들어가 있는 프로세서는 아이폰 6를는 그래서 요렇게 작은 사이즈지만 고성능의 아이폰을 갖기를 원했던 분들한테 정말 인기가 많았던. 근데 제가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하느냐면 아이폰도 애플이 조그맣게 만들면은 저렇게 만들 수밖에 없어라고 허접하게 만든 이 다른 타사의 이 스마트폰 만드는 이들이 그런 주장을 폈었거든요. 하지만 이 아이폰 SE가 딱 나온 뒤로 그들은 입을 싹 닫고 아무 말도 못했죠. 정말 좋았거든요. 지금도 저한테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국 전기차는 저는 BYD도 뭐 제가 BYD를 보지는 않았지만 태생이 어디 가겠습니까? 좀 낫겠죠. 다른 허접한 애들보다. 하지만 그 문화라는 것 자체가 있잖아요, 여러분. 어? 우리나라의 그 장인 정신.
이 문화라는 게 저는 무시 못합니다. 진짜 보니까 문화, 장인정신. 근데 중국은 문화 자체가 그런 문화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양심을 저버리는 문화고, 겉만 뺀질을 하고 시뻘건 거 막 금딱지 붙이는 문화고 아니라 이거죠. 거짓말을 일말의 양심에 가책도 없이 하는. 자, 그만 까고 자 UBS를 이제 까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UBS가 어제 끝날 때쯤 나왔어요. 장 끝날 때쯤에 어제 UBS에서 이 리포트를 띵 하나 냈어요. 이것들 봐라. 웰스파고의 그 44달러짜리 저주 리포트 갖고 지금 막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게 띵 내리면서 오늘 1조 했죠. 그래서 UBS에서는 165불이다. 목표 주가를 하향한다. 근데 이제 이런 좀 공신력 있는 곳에서는 그냥 딱 내는 게 아니라 왜 우리가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165불로 낮췄는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UBS는 좀 네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저가형 모델 2, 보통 일명 모델 2라고 하죠. 반값 테슬라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내려면 진작 내지. 내년에 내년 후반기나 나올 것 같은데 그쯤 되면 중국에도 모델 3가 나올 거고 더 좋은 그리고 이미 중국에는 저가형 전기차가 뭐 만 불짜리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굴러다니는데 이게 되겠냐는 거야.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영상을 보여드린 거야. 반값이라고 다 반값짜리가 아니다. 25,000불 전기차라고 다 25,000불짜리가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저 중국 전기차의 허접함을 여러분들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아, 그렇게 기쁜 듯이 물론 중국도 싫어하고. 두 번째는 테슬라의 주요 수입원이 FSD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모델 2에 달면 또 가격이 많이 올라가니까 의미가 없지 않느냐. 결국은 테슬라 너희가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FSD 가격을 확 낮춰야 된다. 여기에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옵션이에요, 여러분. FSD는 옵션이라고요. 선택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 모델 2 차를 잘 팔아먹으려고 FSD 저 고급 사양의 가격을 낮춰? 그렇게 승부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앞서 영상 보셨듯이 저렇게 허접한 중국 전기차처럼만 안 만들면 지금 테슬라가 갖고 있는 이 그대로의 퀄리티를 유지한다면 굳이 FSD 가격을 낮추지 않아도 저건 옵션이라니까 옵션. 경쟁력 충분합니다. 애플의 아이폰 SE처럼. 세 번째는 중국 리스크. 지금 중국이 계속 이렇게 되면 너네 중국에서 테슬라 망할 수도 있어. 테슬라 망하기 전에 세계 경제가 망할 것 같습니다. 저는 먼저. 여러분 중국의 제조업은 이미 전 세계의 네트워크 먹이사슬로 다 얽혀설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국 쪽의 리스크나 뉴스들을 꼼꼼히 챙겨야 된다고 늘 말을 하면서도 중국을 되게 싫어하지만 우리가 살기 위해서 전 세계가 살기 위해서 중국이 현재 무너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각 나라들도 지금까지는 싼 맛에 메이드 인 차이나 걸 썼지만 아차 싶었던 거죠. 아 제조업이 이래서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미국도 당장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제조업을 자기 나라 각국이 끌어들여와서 자기 나라에서부터 제조업을 다시 시작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리스크는 테슬라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애플한테도 있고 전 세계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만 이거 가지고 굳이 테슬라의 목표 하향 리포트의 근거로 내설 수는 너무 억지다. 끼워 맞추기죠. 네 번째는 CEO의 보상 패키지 부분이거든요. 뭐 이 부분은 조금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 테슬라 투자자들이라든지 이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테슬라 주가가 이 모양 이 꼴인데 일론 머스크가 너무 직급만 챙긴다. 그 다음에 뭐 자기 지분율 얼마 늘려주지 않으면은 AI 이거 뭐 이거를 바깥에서 이렇게 할 수 있고 막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심기 불편한 어떤 그 표현을 할 때 당연히 심기 불편하죠. 원래 여러분 주주들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주가가 막 올라가서 돈 엄청 많이 벌어지면 아이고 수고했어. 일론 수고했어. 보너스 챙겨야지 그럼.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금 주가가 이 모양 이 꼴이면 꼴보기 싫은 거죠. 심지어 그렇게 하면은 나 일불 월급 안 받고 가고 월급 안 받죠. 예, 주식으로 다 받죠. 나 월급을 일불만 받겠습니다 해도 당연한 거 아니야. 저 공장에서 먹고 자겠습니다 해도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받아들이는 게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라는 거죠. 하나도 없네. 165불의 반박 보고서가. 근데 이렇게 하다가 UBS는 테슬라가 주가가 165불 이상으로 올라가면 어떡하려고. 그쯤 되면 또 이제 목표가 상향 리포트 싹 낸다. 그러니까는
목표가 상향 리포트, 목표가 하향 리포트는 진짜 여러분 기관들의 짜고 치는 고스톱. 어? 칼만 안 들었지 도둑놈. 이런 경우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좀 공신력 있고 영향력 있는 이들은 지네들이 저가에서 다 사둔 다음에 목표가 상향 리포트를 확 내버려요. 그러면 쫙 오르잖아요. 그 길에 해서 또 확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목표가 상향 리포트든 하향 리포트든 테슬라를 들이다 까는 리포트든 테슬라를 펌핑하는 리포트든 들으시라고 읽으시라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소화하고 필터링하고 평가하고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 책임이니까 여러분 스스로의 투자 능력을 기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 미준호는 테슬라 까는 데인 줄 알았더니 또 이렇게 펌핑되죠. 펌핑이 아니라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저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 한다면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네 번째 해당하는 CEO만 바뀌면 테슬라 CEO 바뀌면 테슬라 주가 올라간다 라는 또 흥미로운 리포트가 있어요. 그 리포트도 제가 바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